여자가 어떻게 배송 일해? 쿠팡에서 일한다고? 우와, 신기하다.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어봤죠. 그런데 저희도 똑같이 일하고 있거든요.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쿠팡 친구. 혹시 여성 쿠팡 친구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안녕하세요. 저 5년차 쿠친 김가영입니다. 네, 입사할 때는 저희 명칭은 쿠팡맨이었잖아요. 그래서 쿠팡맨 하는 업무는 배송이거든요. 여성 쿠친도 남성 쿠친하고 똑같이 전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. 0.1도 없어요. 일반 택배와 달리 쿠팡은 물건을 싣고 내리는 업무는 분류 업무 전담 인력인 헬퍼가 도와주고 AI 시스템이 최적 동선을 찾아줍니다. 때문에 최근 1, 2년 새 여성 지원이 늘면서 현재 약 430명의 여성 배송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요. 이에 따라 쿠팡맨이란 명칭도 작년 7월 더 친근하게 다가가겠다는 취지로 여성과 남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쿠팡 친구로 바뀌었습니다. 쿠팡 계약서 내려가지고 기프트 챙기는 중에 저 멀리서 연인 두 분이 있더라고요. 근데 여자분이 막 나한테 뛰어오는 거예요. 음료수 하나 주시면서 저희 쿠팡 많이 쓰고 있어요. 항상 고마웠었는데 고생 많다고 음료수 주더라고요.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 거울을 쳐다봤어요. 내 얼굴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날 내내 행복했어요. 그런데 사실 입사 초기 가영님에게도 남모를 어려움이 있었는데요. 여성으로서는 아무래도 남성하고 조금 다르잖아요. 관리자분도 또 남성분이어서 여성이다 보니까 매달 오는 그 생리 그 휴가 같은 것도 말하기가 조금 좀 민망하고. 바로 그때 등장한 것이 쿠프랜드 커뮤니케이션 팀이었습니다. 쿠프랜드 커뮤니케이션 팀이 생기고 나서 회사 인식도 너무 좋아져가지고 CL님들이 권장할 정도로 여성 코치들 잘 사용하고 있어요. 너무너무 좋아요. 저 보건회가 쓸게요 하면은 신청하세요. 그리고 제가 쿠팡지에서 딱딱딱 몇 번만 누르면 끝이에요. 저희 팀이 신설되고 나서 딱 1년 만에 생리휴가 사용률 70%를 달성했는데요. 실제 근무 만족도 조사에서도 생리휴가 및 자유로운 연차 사용이 만족도 1위로 나왔었습니다. 해결된 건 생리휴가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. 대표적인 것으로는 유니폼, 보안조끼 사이즈 저희가 이제 유관부서와 협업해서 배포를 했고요. 갑자기 이제 생리대가 필요하거나 어떤 비상용품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. 캠프와 편의점의 거리가 멀거나 여성 근로자가 좀 많이 상주하고 있는 캠프부터 선정해서 생리용품 기상의 자판기를 설치도 했습니다. 가영님에게는 마음속 품어왔던 목표가 있다고 하시는데요. 제가 여기 입사할 때 40대였는데 지금 50대가 됐거든요. 아무래도 나이가 들으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배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보통 차량 면허도 따놨고요. 지게차도 따놨고요. 60까지 다니고 싶은 제 욕심이겠지만 그게 제 목표예요. 제 인생 마지막 직장으로 남고 싶어요. 이제 여성 임신도 있고 그래도 아이나 또 애도 키워야 되잖아요. 그 육아휴직 같은 것도 있고 또 직무 전환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길게 오래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뭐 두려움 같은 거 필요 없어요. 그냥 가볍게 들어오시면 돼요. 쿠팡은 배송만 빠른 게 아닙니다. 변화도 빠른 근로자들을 위한 환경도 신경 쓰는 회사인데요. 생리휴가, 자유로운 연차 사용, 육아휴직, 출산휴가 등 다양한 모성보호 제도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을 위한 이런 업무들이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어려움이 차별이 되지 않게, 어려움이 괴로움이 되고 고착화되지 않게 이런 조직 문화를 만들고 노력하겠습니다.